안녕하십니까. 효모 사펜스 조만철입니다. 자, 오늘은 맥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소개시키려고 하는데요. 여기 장비들을 좀 많이 깔아놨는데요. 이게 맥주 만드는 데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내놨고요. 저희는 그레인파드라고 당화와 잡이 칠러가 한꺼번에 되는 이 기계를 아마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다음 시간에 맥주 만드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지만 메가에서 맥즙을 만드는 과정은 이 기계로 이루어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이 기계를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보리 맥즙에 있던 맥즙의 찌꺼기는 위에 그대로 남고 맥즙만 액체 성분만 밑으로 다 내려가게 되죠.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요. 기계는 뉴질랜드 기계인데요. 이 뚜껑을 닫고 어마무지하게 보이는 이거를 설치하면 냉수와 온수가 들어가면서 맥즙이 효모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로 떨어지게 되죠. 68도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다 블루투스로 작동하기 때문에요. 아이폰에서 적절하게 온도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홍수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이소에서 사서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쉽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공방을 안 가시고 집에서 하시면 물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요게 아마존에서 돈을 말하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꾸준히 만드시면 한 10번 만들면 맥주가 빠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발효조입니다. 맥즙을 만들고 맥즙을 원하는 온도로 낮추는 것까지 된 맥즙을 이제 발효조로 옮기게 되는 거죠. 이러면 사실 맥주 만드는 과정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발효조에 맥즙을 옮기고 효모를 뿌리고 뚜껑을 닫고 적당한 온도에 두어서 기다리면 맥주가 되는 거거든요. 에어락이라는 걸 달고 있거든요. 에어락은 이 통에서 맥주가 발효가 되면은 이게 CO2가 발생하는데 CO2가 이렇게 외부로 배출돼요. 보통 여기 선까지 염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른 균이 안 되게 꽝꽝꽝 닫은 다음에 완전 밀폐하게 되고요. 이거는 오프너입니다. 이게 나중에 열기 힘든데 이걸 이용해서 꼭 열어야 되고요. 일반 손으로는 열 수가 없고요. 그래서 발효조 오프너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로 정확하게 측정은 되지만 이런 많은 안쪽에서 온도를 바로 측정할 수 있고요. 원하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시간, 간단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맥주를 만드는데 pH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pH를 초기에는 pH를 생각 안 하고 하셔도 되는데 담그다 보시면은 pH도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많은 남짓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맥즙을 만들면 맥즙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있는 당비고요. 맥주를 당화를 얼마나 잘 시키냐는 거는 보리 안에 있는 전분 성분을 포도당으로 잘 빼냈느냐가 맥주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용해서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장비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보통 메가를 사면은 갈아서 줍니다. 원래는 통곡인데 이렇게 갈려져 있어야지 물이 잘 침투해요. 효소가 발효해서 당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DLE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액체로 된 그 있었잖아요. 미리 편하게 당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 몰트 익스트랙트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좀 더 간편하게 가정에서 맥주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액체 LM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건조시켜서 가루로 만들고 요거는 액체로 리퀴드죠. 리퀴드 몰트 익스트랙트라 해가지고 설탕물 같은 거예요. 당물, 단물을 넣어서 쉽게 요거는 이제 이스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뭔 이런 게 많나 하시겠지만 실링, 지난번에 실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케그입니다. 케그는 호프집, 맥주집 가면은 많이 보실 겁니다. 여기에 CO2를 주입해서 이쪽에서 넣게 하는 케그고요. 연결해서 이쪽에서 탄소가 들어가서 일정 압에 의해 가지고 이쪽은 들어가는 탄소압이 되고요. 이쪽은 나가는 탄소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탄수압이 5000 정도, 보통 이제 50바라고 하거든요. 50에서 한 100바 정도에서 이루어지고요. 이제 나갈 때는 확 떨어지죠. 보통 한 2 정도? 3? 이 정도에서 이렇게 뭐 맥주를 내보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맥주통 안에 있던 CO2가 맥주로 녹아들고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맥주가 이렇게 서빙이 되게 됩니다. 이런 쾌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리병을 카보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발효가 되고 나면요, 1차 발효가 된 거를 2차 발효가 필요하다 할 때는 이런 유리 카보이를 사용하고요. 주로 유리로 된 걸 사용합니다. 아니면은 또 오래 보관할 때, 특히나 이런 발효적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산소들이 왔다 갔다, 공기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유리들은 그런 것을 완전히 밀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카보이를 쓰게 되고, 이런 카보이 이제 세척하고 난 다음에 건조시킬 때, 그 다음에 뭐 세척도 힘들 때문에 이런 소를, 세척용 소를 씁니다. 카보이 세척용 소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얘를 들고 하면 유리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우면은 이제 무겁더라도 놓칠 일이 없죠. 안전하게 잘못하면 인도 없으면 유리기 때문에 깨지는 위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카보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카보이 핸들링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게 있는데요. 이거는 PBW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맥주 제조의 핵심은 살균이거든요. 살균 하는데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닦지 못하는데 이런 틈새 이런 것들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뭐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물에 세척할 거를 담아서 하루 전에 묵혀놓고 물로 씻고 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이런 스타산이랑 분무기, 그리고 스타산 양을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 가지고 주사위, 바늘은 빼고 쓰셔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스타산을 실제 넣는 양이 뭐 2mm, 3mm 이렇거든요. 눈으로 대중하기 힘드니까 주사기를 사용해서 스타산을 측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홉 같은 것들이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처음에 맥주 초기 과정에 여기에 홉을 담아 놓으시면 여기 갇혀 있기 때문에 찌꺼기가 확실히 줄게 되죠. 이런 데서 사용하게 되고요. 뭐 그리고 이런 큰 비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2차 발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차 발효 여기 한 거를 1차 발효한 거를 여기 하는데 여기를 갖다 부을 수도 없고 뭐 수도꼭지가 여기 있는데 꼭지로 이렇게 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것이 얘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여기를 거치해서 반대로네요. 이렇게 적당한 높이를 해서 얘를 이렇게 하면 압력이 일정 부분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두 가지죠. 그냥 이런 큰 통에 할 때는 얘를 제거하고 쓰시면 되고요. 그냥 쭉 나오게. 그 다음에 소형 병에 할 때는 얘를 눌러질 때만 내기 나오거든요. 눌러질 때만. 그럴 때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폰이라 그러고요. 뭐 물고기 키우거나 할 때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잎. 병잎도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스윙병이라고. 이거는 여러 번 쓸 수가 있죠. 보통 요 빨간색 요 패키징은 한 다섯 번 정도 쓰고는 교체해 줍니다. 이게 압력이 내압이 강하기 때문에 한 다섯 번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바꾸는 게 좋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리터 병으로 일회용 병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주 병 있잖아요. 그렇게 프레스로 맥주를 담을 때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걸 쭉 하면 맥주 뚜껑이 닫히는데 뚜껑도 보면 이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실버캡이 있고 골드캡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산이에요. 얘는 외제인데 여기 재밌는 게 국산이 훨씬 밀폐가 좀 더 강하게 돼요. 그래서 라그를 만들 때는 이 실버를 쓰셔야 되고요. 에일 맥주 스타일은 골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뭔 차이지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카스 같은 하이트나 거품이 많은 맥주에서 주로 쓰고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발효할 때 이제 맥즙이 형성되면 이스트를 그냥 붓는데 아무래도 이 건조 이스트이기 때문에 활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맥주를 만드는 전날 맥주에 이용될 이스트를 좀 활성화 시켜 놓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날 쓸 맥즙을 조금만 만들어 가지고 담고 이스트를 넣고 언박지거든 밀폐한 다음에 이거를 해 놓으시면 물이 잘 활성화 산소 공급도 원활화되고
이스트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그걸 써서 맥주를 해보면 이미 그냥 뿌렸을 때는 좀 거기서 일어서서 잠을 깨는데 이미 잠을 딱 깨서 들어가니까 활동을 엄청 잘하겠죠. 그래서 더 맥주가 맛있는 맥주가 나오겠죠. 그래서 좀 쓰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맥주 제조에 필요한 장비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꼭 다 이게 필요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렇게 이런 장비들을 갖추시면 좀 더 맛있는 맥주를 만들게 된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끝!